2023년 미국의 기밀문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밀문건의 경우에는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마인크래프트 디스코드 서버에서 어떤 한 이용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밀문건을 유출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밀문건의 내용은 국가안보국, CIA, 국방정보국, 미국 국가정찰국 등 다양한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수한 기밀문건들을 보면서 이 기밀문건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내용부터 보시면요. 이 전황도가 3월 1일 전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PMC 바그너군은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있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서 방어를 강화하였고 러시아군도 도네츠크에서 지상작전을 계속함과 동시에 헤르손과 자포리자 사이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좌측에는 지난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배치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초록색 부분이 무엇이냐면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주둔한 지역을 표시한 지역입니다. 현재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단에 있는 양측의 사상자 비교입니다. 일단 러시아군은 35,500명에서 44,500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요. 72대 전투기와 82대 회전익기, 6,004대 지상차량이 파괴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경우에는 16,000명에서 17,500명이 전사를 하였고 60대 전투기와 32대 회전익기, 둘 다 합쳐서 45대 대공무기가 파괴되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2월 말까지 배치된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위치들을 나타낸 지도들입니다.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위에가 2월달 방공망의 현 상황이고 아래 사진이 5월달의 예상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5월달쯤에 가면 모든 방공무기를 소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쯤에 가면 러시아 공군에 의해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적어두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방공무기들이 적혀있고 왼쪽에는 격추가 가능한 장비들을 그림으로 표기해놨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의 소진율이 3월달에서 5월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무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도는 라스푸티차에 대한 지도입니다. 총 3개의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요. 하늘색 선은 2월달에 라스푸티차가 끝난다는 것이고 노란색은 3월 초에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초록색 선의 경우에는 3월 중순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스푸티차가 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기상정보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도는 러시아군의 주요 공세 방향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블레다르, 마린카, 아브디부카, 바흐무트, 시베르스크 방향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첩보에 의하면 이러한 모스크바의 목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해당 지도는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의 주둔 위치를 표기한 내용입니다. 왼쪽에는 내용의 잘 안 보여져서 더 고화질의 사진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지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3년 2월 16일부터 3일까지 북부 측면에서 러시아군에게 상당 부분의 영토를 상실하였다는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방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병참선이 한 개 생존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병참선을 잃게 될 경우 바흐무트가 함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바흐무트 전선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3월 1일 지도이고요. 현재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7,000명 정도의 러시아군과 22,000명 정도의 PMC 바그너 그룹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총 4개 방향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의 경우에는 3,500명 정도의 병력이 모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바흐무트에 대한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바흐무트의 지형도를 같이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 지도도 역시 바흐무트 지도인데 바흐무트가 1월 31일까지 얼마나 땅을 빼앗겼는지 나타낸 지도입니다. 특히나 바흐무트 남부 전선이 크게 함락되었는데요. 30km 정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중부 전선은 11km, 북부 전선은 솔레다르를 포함해 16km를 빼앗겼죠. 이 지도도 바흐무트 지도입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북쪽의 베르클브카 마을을 점령하고 있다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지도죠. 이 지도는 하르키우 전선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하르키우 전선은 48,6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모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전선에는 14,5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는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네츠크에는 23,050명의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고 2만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28일 동안 이루어진 미군의 활동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아데리아에서 훈련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아래에는 MQ-9과 U-2 정찰기 등 각종 정찰 자산을 활용해 정찰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또한 나토 아틀라스 가디언 작전도 펼쳤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지도는 남부 전선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포리자 전선과 헤르손 전선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포리자 전선에는 23,250명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8,000명이 대치하고 있다고 해요. 헤르손 전선에는 15,650명의 러시아군과 2,5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측 병력의 피해도인데요. 일단 러시아군을 보면요, 3,028대의 전차가 투입되었고 그중 561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탱크는 전부 다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장갑차와 같은 차량의 경우에는 17,056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졌는데 이것도 역시 2,058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포의 경우에도 4,919대의 화포가 보내졌는데 2,724대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3%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요. 러시아군의 기갑장비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망이나 공군기들은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방공망은 97% 생존, 공군기는 92%가 생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나온 건데요. 그 앞에서 러시아군은 18만 9,500명에서 22만 3,000명 정도가 사상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육상 장비들이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요. 당장 탱크나 장갑차, 화포를 다 합쳐도 83%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공망의 경우에는 73% 정도가 남았고요. 공군기는 68%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사상자가 도합 12만 4,500명에서 13만 1,000명 정도의 피해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민간인 피해입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최대 4만 1,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첩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상부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기살상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방어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러시아가 이란이나 시리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압력하면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 자료입니다. 시나리오는 총 4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원조의 튀르키예 모델을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분쟁의 평화적인 종식을 옹호하고 중재 노력을 주최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투기나 방공무기 같은 것을 이란에게 보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위협을 느껴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이란으로의 작전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방공무기를 지원하다 보니 이스라엘은 여기에 위협을 느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어떤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무기도 적어놓았는데요. 총 3개 무기입니다. 바락 8 지대공 미사일, 스파이더 지대공 미사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유럽에서의 나토 활동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과 나토의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14명, 영국은 50명, 프랑스는 15명, 라트비아는 7명, 네덜란드는 1명, 총 97명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병력은 자국의 대사관 수비나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관인 것으로 추정 중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내에는 100명 정도의 미국인이 있다고 하는데 71명이 미국 외무부 소속이고 29명이 미국 국방부 소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훈련 내용도 적혀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벨기에에서 훈련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나토군이 흑해 상공에 정찰기를 띄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전투 장비 상황인데요. 탱크와 비하 보병 부대, 화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다양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장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캐나다, 에스토니아, 에스파냐,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로 각종 장비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우크라이나로 장비를 보낸다는 내용들인데요. 아무리 못해도 4월 전까지는 전부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레오파드 전차, M109 자주포, M119 장갑차, AMX-10, T-91, T-72, T-64, T-55S 등 다양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155mm 포탄의 우크라이나 배송 계획입니다. 한국산 155mm 포탄 33만 발을 목적지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진 문서입니다. 전체 기한은 72일이고요. 항공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문서에는 최종 목적지가 폴란드인지 우크라이나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한국도 이 전쟁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에 러시아군의 18번째 공세가 끝나게 되면 4월에서 5월쯤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통합 직격탄이 자주 고장이 나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GPS 재밍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격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포격에 대한 미군의 피드백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월 28일 데일리 정보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총 6개 항목으로 적혀 있는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로 미그-29 이전 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러시아는 시리우스 UAV에 대한 전투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은펑-27 미사일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클러스터 탄두를 장착한 SRBM을 부분적으로 비행 성공했다고 하고요. 테러리즘 항목에는 공습으로 인해 알카에다 작전 책임관이랑 의원, 언론인 등 총 4명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항목에는 미국,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가 팔레스타인인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CIA 첩보 내용인데요. 바그너 그룹이 군수품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바그너 그룹은 IT에 개입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미국을 적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은 테헤란을 3월 초에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며 IAEA가 테헤란에 방문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IAEA가 테헤란에 방문하는 이유는 핵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참여한다고 해요. 바흐무트에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예 병력을 바흐무트에 보낼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랫 부분은 러시아 정치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러시아와 무기 수리 시설에 대해 협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방산업체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지역 유지 관리 센터를 건설하는 대신에 다양한 러시아 무기를 수리해 준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일부 무기는 업그레이드까지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영국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내용인데요. 반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병력을 파견
파견한다고 합니다. 이에 영국 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유럽 방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영국은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연합 함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 제7함대와 함께 일본의 항공모함을 기지화하는 미국의 허가를 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해군은 현재 싱가포르와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리아에서는 ISIS 고위 지도자가 살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ISIS 지방총국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ISIS의 전략, 인사, 외교를 관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국 해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LAH-31의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수륙양용 작전에서 향상된 공중지원 능력과 확장된 의료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군의 해상훈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혀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지역,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해 걱정을 표하는 내용이었고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럽이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그 아래의 내용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동아프리카 공동체가 콩고 민주공화국을 여러 개의 민주국가로 갈기갈기 찢어놓을 생각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케냐 파견단이 지역 무장단체들을 만났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서 불안정한 음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적도기인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는데요.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훈련보다 러시아의 군사훈련이 더 좋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후중 보건 문제, 인적 자원 훈련을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맨 위의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의 대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예멘 내전을 휴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 정부는 5G 입찰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5G 입찰가가 상당히 낮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르단 정부에서는 5G 입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스페인에서 유럽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는데요.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은 튀르키예, 벨라루스, 중국, 시리아에서 무기를 조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무기의 50%를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은 무기들이 조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정찰 풍선에 대해서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정찰 풍선은 민간 풍선이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일 국방부와 중국 간의 긴밀한 회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엔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독일은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투명해질 때까지 더 이상의 국방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중국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국방부에 대해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러시아군으로부터 무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해 바그너 그룹에 대한 군수품을 수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회담을 막고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지난 2월 말 벨라루스 내 러시아 A-50 항공기 공격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부담되었기에 하지는 않았다는데요. 근데 일선 요원이 A-50을 진짜로 타격해버리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곤란해졌다고 합니다. 중국은 사이버전을 활용하여 서방세계의 위성 시스템을 공격할 능력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공위성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석유 저장시설과 우크라이나 군사장비를 목표로 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를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있었고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그너 그룹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재수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42174라고 합니다.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존재가 전국을 불안케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말리에 위치한 바그너 그룹의 병력은 총 1645명이라고 합니다. 볼리비아의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을 투옥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해크비전과 협력하여 정부 공급업체에 판매할 제품을 위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유출을 위해 이용될 감시 장비라고 합니다. 애초에 해크비전 제품은 2019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 및 동맹국의 정부국에게 판매할 수 없었는데 이것을 우회하여 판매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식량 불안을 해결하는 열쇠로 흑해 곡물 계획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세계 식량 가격이 불안해지니까요. 북아일랜드에서는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수정하기 위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많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 내용은 앞서 말한 A-50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국가 방위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국가 방위군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27,5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켰고 이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전선 후방 영토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병력을 추가 파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시리아 ISIS 고위 지도자가 암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몰도바 내에서는 러시아의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조직이 튀르키예에서 시위훈련을 진행을 하려다가 여행 제한과 튀르키예 정부기관의 관심 때문에 러시아로 훈련 장소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은 150명 정도이며 몰도바 내에서 폭동 등에 대한 시위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 아래의 내용은 2월 28일 우크라이나 전쟁 전장 업데이트입니다. 별 전선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맨 위는 앞서 말한 코트디부아르에서 바그너 그룹이 전국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는 튀르키예 기업들이 벨라루스에 허가받은 상품을 구매해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또 유럽에서 러시아로 상품을 재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요르단의 5G 사업을 희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내전에 대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협력을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나이지리아 선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분쟁이 심화되다 보니 추가 병력을 웨스트뱅크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 전국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또 재수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튀르키예에서 무기와 장비를 바그너 그룹에게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사법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사드가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에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더 격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요르단은 시리아의 장기화된 위기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르단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유엔이 전투 중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방문을 거부할 가능성을 보이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중요한데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려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155mm 포탄을 판매할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이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가게 되면 한국의 상황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즈프롬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루안스크의 지뢰 제거를 러시아군이 맡았다는 내용이고 동부 전선에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러시아군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3월 초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3월 3일에 미콜라이우 오데사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하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이나 인프라를 타격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로스토프에 위치한 러시아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나토 전차와 상대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문서는 이 정도입니다. 해당 문서는 전부 다 정리하여 제 팬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이 부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